대한민국 스키장 소개 오크밸리입니다. 오크밸리는요, 1998년 12월 달에 생겼어. 우와, 이씨, 뭐야. IMF 터지고 다음에 생겼어. 오늘 공사 다 했는데 IMF 빵 터졌어. 그래서 별로 유명하지가 않아. 초창기에 사람들이, 뭐, IMF 때 무슨 스키 타러 가? IMF 때 스키장, 뭐, 스키 장비 싣고 다니면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그랬어. 무서워가지고 막차 안에 숨겨놓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IMF 때, 오씨.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 길이에요. 그 오크밸리는요, 오크밸리 스키장뿐만 아니라, 거기 골프장이라든지, 거기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커. 단지 전체를 다 하나 갖고 있어요. 지금 현대산업 개발이 갖고 있죠? 거기서 이제 딱 해가지고, 거기 스키장만 조그맣게 운영하는 거야.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아. 실제로 커. 근데, 거리가 또 가까워. 광화문 안에서 해서 1시간 27분이에요. 104km. 104km. 얼마 안 걸어. 오, 게다가 또, 지금은, 고속도로가 제2영동 고속도로 뚫렸잖아요. 그게 딱 내려가지고 쭉 가면 강남에서 금방이야. 엄청 가까워. 강남에서 제일 가까운 스키장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야. 아, 그 덕분에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이용객들이 막 몰리고 있는 곳이죠. 근데 보시면은 슬로프가 이렇게 돼 있어. 슬로프가 위에 그 리프트 하나 타고 딱 올라가면 거기서 이렇게 다 똑같아. 그리고 이 밑으로 하나가 또 코스가 쫙그 초급자 코스가 있고 나머지는 다 중급자, 중상급자 이렇게 쫙. 근데 슬로프가 이게 원래 골프장 베이스로 해가지고 슬로프를 만들다 보면 슬로프 넓어. 그리고 그걸 다 연다면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재미있는 코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슬로프 개수는 몇개안 돼요. A, B, C, D 해가지고 6개죠? 6개? 7개인가? 6개. 6개네요. 그런데도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재밌는 곳이에요. 그 중에 제가 픽한 곳은요. 네, 이것은 오크밸리 리조트고요. 아, 리조트가 엄청 하프니스크야. 아담한데요, 아주? 그리고 시설도 너무 좋아. 야, 이런 시설이 좋았나? 전에 딱한번 왔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현대 시설도 좋을 것 같아. 스키장 베이스에서 제일 좌측으로 있는 플라워리프트예요. 플라워리프트 하고 오면은 초급자 전용 코스가 이렇게 쫙 광장으로 펼쳐져 나무들이 뭉치고 좋네요. 야, 근데 이게 화면은 완전히 열려 있고요. 이게 완전 평판이야. 오, 너무 좋은데요? 한번 뭐 자세히 한번 내려가면서 한번 보죠. 현실이 너무 좋아. 대박이야, 대박.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원래 파스를 골프 코스예요, 코스. 그래서 그냥 서원천이 그 3포 정도 수준으로 할수 있게 원래 경사도가 살짝 있어요, 살짝. 이거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아주 살짝 있어. 이렇게 가만히 직항을 해도 거의 이 속도가 느껴지죠. 천천히 굉장히 넓어. 물론 이게 중간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위험 요소는 아니에요. 천천히 그냥 그러니까 왕초보가 처음 스키를 배워가지고 처음 이제 강습을 시작하겠다 한다면은 딱 올만한 곳인 것 같아요. 길이도 보면은 처음에서부터 얼마나 걸려나 이게 나중에 한번 지적을 한번 볼게요. 길이도 적당해. 왜냐하면 너무 길면 또 왕초보들이 힘들거든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내려가는데 또 중간중간에 이런 데도 있잖아요. 이런 데가 살짝 에이드가 지면서 경사도가 살짝 나오고 여기 또 언덕이 생기면서 속도가 더 줄어버려. 이거 그렇게 안 되겠죠? 이런 데는 살짝 한번 줄거든요. 좋네요. 야, 오크밸리. 야, 이렇게 좋았나? 새로운 발견인데요? 코스는 여러 개가 있는데, 몇개안 열었어. 다 거의 다 열었다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또, 나머지 코스들 다시 또 이렇게 봐가지고, 다시 탈수 있는 거죠. 이게 초급자 전용이기 때문에, 초급자들만을 위해서는 이게 딱이네요.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만약에 누가 스키 배우고 싶다 하면은 여기 내려가세요. 여기 같이 가세요. 강습 안 받아도 강습 받아야 돼요. 강습 제일 처음 스키 쉬는 분이 두려움 없이, 아니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도 처음 부담감 없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코스가 이곳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국내 최고. 아, 진짜 여기서 스키 배웠다면은 아마 여기 타고 바로 오고 상급자 바로 올라가고 막 그럴 것 같아. 그 정도로 좋은 곳이에요. 아, 슬로프 진짜 좋아. 아, 그뿐만 아니라 이 슬로프에서 딱 내려가면서 보면 옆쪽으로 쫙 슬로프가 보이거든요? 아, 저기 타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실제 크기 한번 보실까요? 실제 크기는 한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아이코스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비발디하고 비교해볼까요? 작지 않아. 비발디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비발디 사이즈하고 꼬마하고 거의 비슷해. 이거 작은 스키장이 아니라니까요. 뭐, 갈때 뭐, 오크밸리고 좀몇개 넣고 막 그러잖아요. 슬로프가 적어서 그렇지, 사이즈가 작은 스키장이 아니에요. 굉장한 스키장이에요. 굉장한 스키장. 그리고 또 지금, 또 서원주 IC. IC가 고속도로가 뚫리는 바람에 논았지 뭐. 고속도로에서 10.3km 14분 쏘면 10분이면 들어가. 근데 쏠수 없어. 왜냐면 언덕에 한산 넘어야 돼. 그게 불편해. 그래도 한 10분대 안쪽으로 탁총 내려가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주차장은요 바로 있고 콘도가 크게 있어요. 콘도 있고 콘도 앞쪽으로 주차장 넓은 주차장이 있어. 다 차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가지고 옆에 기대도 되기도 하고 하는데 뭐 별로 없어 요즘은. 그냥 거기 내리면요 쭉 걸어가면 얼마 안 걸려. 굉장히 작고 굉장히 동선 있고 지하 주차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뭐 불편하지 않아. 아, 실제 주변은요 보시면은 오크밸리가 그 스키장뿐만 아니라 옆에 골프장 이런 것들이 쫙 크게 밸리를 크게 리조트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 아무것도 없어. 뒤쪽 길이라든지 앞쪽 길이라든지 별로 뭐 식당 같은 것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뭐 렌탈샵 같은 것도 잘 찾기가 힘들어. 아, 그게 좀 그래. 어쨌든 간에 가는 길에 아니면 또 원주 그 기업 도시가 바로 가깝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먹으려고 하면은 밖에 나가시면 되잖아요. 오크밸리. 아, IMF 때 그래서 그랬나? 어쨌든 아직까지도 유명하지가 않아. 아, 빨리 좀 유명해져서 많은 분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